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원 홍아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쿡앤마켓 특집 제3탄.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피자입니다. 오븐 피자고요. 자세하게는 오리지널 시카고 딥 디시 피자, 그리고 이거는 뉴욕 치즈케이크 딥 디시 피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뿌려 먹을 치즈가루하고요, 피클 대신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맘메이드 슬래시 홈메이드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 오븐에다가 제가 했거든요. 이게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븐.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없어서 전자레인지보다는 오븐이 낫겠다 싶어서 오븐에다 했거든요. 한 180도에다가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를 제가 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각을 내서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칼하고 나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세팅하고 뭐 하고 하는 동안에 이게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빨리 먹을게요. 아이고, 진짜 식었네. 도우는 아주 바삭바삭한데 이게 식어버렸어요. 식어서 좋은 건 이게 집을 수가 있겠네요. 아, 늘어나는 거 기대했는데 너무 많이 식었어요. 자, 뉴욕 치즈케이크 딥디시. 아, 맛있어요. 아. 이거는 제 손이 또 큰 편이 아니에요. 작은 편인데도 제 손바닥만 해서 이 두 개를 다 먹어도 기존 피자 한 판도 안 되는 양인 것 같은데, 아, 이 치즈케이크 피자는 진짜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칼질해서 먹는 것보다 그냥 들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칼질한다고 시간 다 하니까. 이렇게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야, 맛있다.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 뭐, 제 입맛에는 맞아요. 보통 저는 이 간편 조리 피자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는 가격 대비 가성비나 가심비를 채워주는 게 오뚜기 피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오뚜기 피자보다 훨씬 낫네요, 진짜로. 제 입맛에는. 아, 저는 배스킨라빈스 가도 딱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뉴욕 치즈케이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진짜 그 맛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게 진짜, 아, 맛있어요. 이건 진짜 드셔보셔야 돼요. 그냥 배스킨라빈스 저처럼 뉴욕 치즈케이크라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피자 100% 좋아합니다. 100% 좋아해.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말 제가 다시 취소할게요. 이게 손바닥만 해서 양이 적을 줄 알았더니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이게 피자는 피자고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배부르네요. 어쨌든 이번에는 오리지널 시카고 딥디시 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또 최소한 반은 잘라서 먹어야 되겠네요. 아, 이것도 안에 치즈가 안 녹았네. 아,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릴걸. 자, 치즈케이크는 다 먹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반을 자르니까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맛있게 생겼네요. 향도 맛있어요. 이 토마토 소스가 좋은 거 쓰나 봐요. 맛있네요. 여기에는 치즈가루를 좀 뿌려 먹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뿌려 먹겠다고 사놓고는 별로 먹은 적이 없어갖고 그냥 뒀더니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아까워서 오늘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작년 11월 25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추 한 4개월 지났죠? 괜찮기를. 자, 치즈가루 이렇게 뿌렸고요.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치즈가루가 있는데 이거 입에 넣는다고 숨을 들이마셨더니 가루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목이 막혔어. 어떡하지? 이거 마지막 이 나머지를 먹으려면 뭐 콜라든 뭐든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리 김치에 도움을 받는다 그래도. 아, 이걸 남길까? 아니면 음료수를 지금이라도 가서 사올까? 아,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아유, 지금 가갖고, 음료수 하나 주워 왔어요. 아, 갔는데 진짜, 와, 뭐, 2 플러스 1 뭐 이런 거 행사하고 있어갖고, 아, 그거 맞춰갖고, 살 뻔했어, 진짜. 아, 유혹을 겨우 뿌리쳤어. 그래서 지금, 아, 그 유혹 다 뿌리치고, 이거 하나만 사왔어요. 매콤. 정말 이거를 지금 안 먹고, 다 먹고 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먹겠다고, 이걸 따는 순간, 탄산이 다 날아가니까, 먹는 동안에. 아이고, 오랜만에 뛰더니 아주 그냥. 와, 나 맞을 거다. 와, 나. 아이고, 핑 도는 것 같아. 어쨌든. 자, 마지막. 먹을게요. 자, 실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매콤! 매콤은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콜라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제가 오늘까지 해갖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쿠켓마켓 음식들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아, 다 만족이에요. 아, 반숙 계란장, 고등어 구이, 그리고 오늘 피자까지. 특히 피자는 이 뉴욕 치즈케이크 딥디시 피자. 아, 이거, 제가 막 무슨 막 엄청난 뭐 미식가라던가 입맛이 까다롭거나 막 제가 막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진짜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를 잡았어요. 아, 진짜 방송하고 상관없이 찍는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또 먹을 것 같아요. 아, 특히 고등어. 아, 너무 맛있어. 자, 이것으로 쿠켓마켓 특집 제3탄 마무리하고요. 저는 쿠켓마켓 특집 제4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홍어는 많은 거 바라지 않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홍어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